서울 대학로 학전 소극장이 4달 33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폐관합니다. 마지막 어린이 공연이 오늘까지 열리는데요. 평일에도 공연을 보기 위한 발길이 이어진 현장에 신세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전이 주최하는 마지막 공연 고추장 떡볶이. 태어나 처음 보는 공연이 좋아야 안목을 갖출 수 있다는 김민기 대표의 철학으로 이어졌던 학전 어린이 공연의 대표 레퍼토리입니다. 2008년 초연 후 꾸준히 무대에 올랐는데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공연장을 찾는 발길이 더 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김민기 아저씨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편찮으시다는 말씀하고 이제 폐관할 수도 있다고 해서 기념도 할 겸 추억도 할 겸 왔습니다. 지난 1991년 가수 김민기가 설립해 33년간 대학로를 지켜온 학전이 문을 닫습니다. 김광석 콘서트 등으로 소극장 라이브 문화를 만들고 지하철 1호선과 아동극으로 공연계 큰 획을 그은 학전의 폐관 소식에 연을 맺은 가수와 배우들은 물론 시민들도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일할 때 데이터로 오고 지하철 1호선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공연장 역사에 굉장히 큰 획을 그었던 곳인데 없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더욱 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누적된 경영난과 김민기 대표의 암투병으로 폐관을 결정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측이 학전의 역사를 계승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추후 학전의 뜻을 잇는 공간이 마련되더라도 명칭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전은 오는 28일부터 학전을 거쳐간 가수와 배우들이 함께하는 학전 어게인 콘서트를 연 뒤 다음 달 15일 폐관합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